그만하죠. 가봐요. 일해야죠. 경합 앞두고 남의 팀원 내리고 이러는 거 매너가 아니지 않아요? 개인적인 일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오해다. 이제 뭐가 오해고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려고 하네요. 다신 내 사람들하고 나 없이 얘기하지 마요. 그럼 서유라 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때 우리 아빠랑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 아빠 죽던 날 서유라 씨 옆에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CCTV요? 아빠가 차영 회장 만나러 회장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 유라 씨도 있었죠? 그래서요? 무슨 얘기 했어요? 몰라요, 나도. 수현 씨 아버지가 두 분이서 얘기하겠다고 잠깐 자리 비켜달래서 비서실에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사고점이에요. 우리 아빠가 다쳤던 곳이라고요. 그만 좀 해요, 제발. 듣자 듣자 하니까 정말 지금 나 죄인 취급해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안쓰러워서 이해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결혼식까지 망치고도 돈이 안 풀렸어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 수현 씨가 왜 여기 SA그룹에 들어왔는지 이제 알겠네요. 하지만 억울한 운명 씌우지 마요. 경찰에서도 본인 실수로 인한 실족 사고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만 부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말 나온 김에 개발팀 팀장 자리 욕심나요? 그냥 지금 포기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면 그래요. 양보라고 하죠. 나한테 양보해요, 그 자리. 그건 안 돼요. 그게 차화영 회장이 원하는 거니까. 포기도 양보도 못해요, 나. 수현 씨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프로와 아마추어 싸움이에요. 내가 읽어 뻔한데 망신당하고 쫓겨나느니 스스로 관두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나 이길 자신 없어요. 근데 나 끝까지 해보려고요. 회장님 뜻대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나 안 봐줘요? 내가 이길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요. 최선 다해봐요. 어서 와라. 앉아. 네. 무슨 일이야? 유수연 씨요. 회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걔가 여기 들어온 이후야 뻔하지. 예상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러다 뭔가 수상한 거라도 찾아내면 저 어떡해요? 어머니, 저 무서워요. 본인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경찰에서 이미 결론 낸 게 뭐 무서워. 증거? 찾아볼 수 있으면 그러라 그래. 정말 괜찮겠죠? 널 위해서 CCTV마저 지웠는데 뭘 찾아. 자꾸 못하게 막아야 더 수상하니까 모르는 척 있어.
네.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안심하지 마라. 난 유수연 그림자도 밟고 싶지 않으니까. 걔가 이 회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 이번에 반드시 쫓아내도록 해.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소원대로 될 거예요. 이대로 진행하고 주주총회 준비도 차질 없게. 네. 야, 크리스는 계속 연락이 안 되니? 네. 호텔도 다른 사람이 와서 체크아웃했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게 아무래도 이상해. 계속 찾아봐. 네. 유수연을 팀장에? 네. 아니 무리수 두는 거 아니야? 그냥 믿어봐야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할 수 있대. 전 어머니 믿고 한 건데요. 에? 어머니가 쓸만하다면서요. 그거야 뭐 했지. 그거야 뭐 쓸만하니까 내가 뭐 언제 틀린 말 하든. 아 만약에 치면은 어째? 응?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유수연 씨 믿는 거 아니었어요? 아 믿지 믿어. 너도 믿지? 그럼요. 전 사랑을 믿어요. 아, 얘 지금 뭐라는 거. 하루 종일 얘가 녹이 나가고. 야 정신 차려. 아 누나 운명을 믿어요? 응? 전요 지금까지 내가 집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생물인 집신도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냐? 하늘에 따지기도 했는데 드디어 나의 운명의 짝이 나타났어요. 아, 몇 살인데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 장애가 되지 않아. 오래타는 거야? 많다는 거야? 살짝 연상인데 액면가는 10살은 어려 보일걸요? 최강 동안이라 순수 결정체라고 해야 하나? 누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야. 꽃뱀 아니야? 유부녀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깐요! 저 먼저 잘게요. 야 너 밥도 안 먹었잖아. 꿈속에서 만나고 싶어서요. 동아야 사랑이라는 게 말이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아가 된 기분이야. 너도 꼭 그런 사랑 만나라. 아이고 뒤통수 세게 얻어맞게 생겼다.